일단 오늘 주제부터 교수님 한번 해야겠죠? 첫 곡지 네, 할까요? 첫 곡지 해야겠죠? 아마 우리 메인 타이틀에 네.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신당역 살인사건 이거 몇 년 나왔어요 교수님? 징역 40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1심에서? 네 40년이 이제 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네. 40년도 40년인데 저는 재판부가 이 40년을 선고하면서 했던 네. 얘기가 네.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했어요. 뭐가 이제 타이틀만 보면 네. 전주환 징역 40년 네. 잘못 깨달을 수도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다. 잘못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신당역 보복살인이잖아요. 네. 자기 스토킹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네. 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굉장히 네. 무참히 살해를 했던 전주환에게 네.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네. 전주환 얘한테는 교화 가능성 없다. 교화 가능성 없다고 검찰 네. 측에서는 이렇게 봐서 구형을 네.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당연하지, 이거 사형 구형이지. 네. 그런데 법원에서 네. 감옥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얘 쉽게 반성문 엄청냈었나 보네 재판부에. 아 재판부에 반성문 쓰는데 왜 그게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고 판단되는 잣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 얘기지. 40년이 말이 되냐고. 기본적으로 안 된 얘기지. 참 진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그 사형을 구형했는데 예. 교수님 지금 1심 법원에 40년 선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선고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예, 예, 예.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한데? 그런데 교수님 이 사건 내용 아시잖아요. 네, 예. 이건 철저하게 계획범죄예요. 어떤 부분에서 계획적일까요? 일단 그 얘 일단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갖고 피해자 집 주소 알아냈죠. 아 회사 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을 해갖고. 네 한때 자기도 직원이었으니까. 아. 거기에 근무지 예. 그거 다 찾아가지고 실제로 찾아갔죠.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근무 시간표 근무자표까지 확인한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예. 없는.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얘는 지금 범죄 실행하는 것도 엄청 계획을 했고 그 나중에 적발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제 빨리 밝혀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자기한테로 조여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 상황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인간이에요. 일단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방해 앱. 아 그게 아 이것도 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위치 추적이 안 된다며요. 이거를 그 앱을 까면. 네. 그런 뭐 기능이 있는 거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앱 설치했죠. 예. 거기에다가 자기 그 이제 막 다닐 때 예.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카드 찍어서 쓰면 남잖아요. 네, 기록. 예, 예. 자기 기록이 남죠. 예, 그거 안 남기려고 일회용 교통사고, 일회용 교통사고래 교통카드. 현금 넣고 받는 거예요, 그 카드. 예, 예. 그거 이용했죠. 거기에 세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범행하고 나서. 하고 할 때 옷이랑 네. 하고 나서 옷이랑 얘가 좀 달랐잖아요. 예, 화면상 틀리더라고요. 그게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 야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인데 양면 점퍼 이 부분. 거기에, 영화에나 나오는 거잖아. 네. 거기에 이제 이거 이제 살해 행위 할 때 네. 흉기 이게 왜 이제 잘못하면 자기 손도 다치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안 미끄러지라고 장갑. 마찰 장갑. 네. 아 이거는 이게 왜 40년일까요? 이게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센데 이게 준비한 것만 보면 이래놓고 전주환이가 그 막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뭐 할 때 그랬더니 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할 때 법정이나 이럴 때 죄송하다 하는 말 말고 너 다른 말 할 말 없냐 이렇게 했더니 예. 그냥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반성이야 이게. 그러면 40년 나오고 나서 그 유족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개탄을 금치 못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제 피해자분 아버지께서 예,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가 사회로 돌아와 복수라는 명목으로 가족을 해칠까 봐 너무 무섭다. 그렇지. 맞죠? 어쨌든 뭐 전주환이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네. 70쯤 넘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도 예.
얘한테는 교화 가능성 없다. 이렇게 갖고 사형 구형한 거 아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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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왜 유기징역을? 그럼 왜 유기징역을 줘? 이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고하면서. 예, 예. 대담하고 예. 잔인한 범행으로 예.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예. 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 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 31살이어서 예. 수영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건 난 아닌 것 같다. 난 이거 여기 피디님들도 다 웃잖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랬더니 전주환이 그 선고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대요? 선고 받을 때 고개 숙이고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집단은 오예 이러고 있었겠지 속으로. 근데 무기 아니었으니까. 아 정말 얘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도 항소하고. 네. 애도 항소하고 40년이면 길다고. 40년 받았으면 유기징역 받았으면 이게 진짜 교화 가능성 생각해서 재판부에서 너 그렇게 깨닫고 나와라. 네. 너 정말 나쁜 짓 했지만. 너가 나이가 아직 젊고 네. 이 시간 동안 깨닫고 나와라라고 유기징역을 준 거면 네.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항소 포기해야지. 제가 이 형 다 네.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항소. 그러면 그 유족분들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피해자 네. 측에서 변호사 선임 잘 안 하잖아요. 검사가 대행해주니까.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듣기로 피해자 유족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분도 뭔가 코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는 게 회복인데 참 안타깝다. 시간을 되돌리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전주환이가 전에 그 지금 돌아가신 분 대상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스토킹 처벌 예, 예. 관련해서 워낙에 그 선고 나기 그 예. 하루 전날 가가지고 예. 이렇게 사건 결국 예. 사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스토킹 범죄는 따로 별건으로 별건이죠. 예. 같은 피해자라도요. 그렇죠. 예. 그 진행됐던 거는 예. 징역 9년을 선고를 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세네.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1심 다 종합을 해보면 예. 49년. 아,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스토킹한 거하고 공격한 거에 대해서 9년. 네네. 그다음에 돌아가시게 한 거 40년. 그게 49년이에요? 예. 아, 그래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거 이제 볼지 한번 우리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이 돼.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법감정이나 상식이 있는데.